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도 또 열심히 달리고 있죠. 어디 이렇게 급하게 가는 걸까요? 엄청 빠른 것 같은데 사실은 뭐 30km도 안 되죠. 오늘 이곳 현장은 제 현장이 아니고 다른 사무실 현장인데 그쪽 사무실이 좀 바빠갖고선 제가 대신 왔어요. 일단 여기 철근 실은 차가 한 차가 보이네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대기하고 있을까요? 원래 제가 다니는 현장 같으면은 요 다음에 무슨 일 할 것이라는 게 답이 나오는데 다른 사무실 지원을 가게 되면은 무슨 일 할지 하나도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와, 추레라에 이거 지금 텐 장비 하나 실려있죠? 요거 텐이죠? 요거 엄청 크네요. 원래는 이 현장 오기 전에 지금 다른 곳 한 군데 예약이 돼 있어갖고 여기 간단하다 그래갖고 해주고 다른 데 가려고 지금 왔거든요. 근데 항상 여기 한번 지원 올 때마다 간단한 일이 없었고 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다른 곳에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반장님이 자꾸 일 시키려고 해도 그냥 뭐 싸우다시피 그냥 도망가곤 했어요. 그래갖고 되게 미안한 상태죠. 사실 이렇게 지원 나가게 되면은 이 일보다는 제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물어봐요. 얼마나 걸리는 일이냐고. 그러면 그때 금방 끝난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요거 하나만 뭐 상차해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철근도 결국엔 지게차로 내리게 되니까 시간이 많이 오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 거래처나 약속했던 곳은 제가 펑크를 내고 다른 지게차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꼭 이 현장 올 때 되면은 항상 그런 예약이 잡혀 있어갖고 여기 반장님한테 되게 미안한 상태예요. 맨날 좀 일만 할만하면 시간 되면 도망가 버리니까요. 그냥 저는 저만의 또 고충이고 또 이 반장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시킨 건 아니지만 다른 사무실을 통해서 제가 와오게 됐지만 다 작업을 끝내고 갈 줄 알았는데 와서 하다가 또 바쁘다고 가버리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제 거래처를 다른 곳에 보내고 제가 여기 마무리까지 짓고 맙니다. 어차피 뭐 저희가 일하는 건 똑같아요. 여기서 2시간 일하나 여기 1시간 하고 다른 데 1시간 하나. 그치만 그쪽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펑크 낼 수 없는 입장이었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쪽 현장은 그게 많이 겹쳤어요. 그래갖고 요 반장님한테 제가 진짜 너무 미안해갖고 오늘만큼은 그냥 제가 다 포기하고 마무리 짓고 가요. 제가 아무런 다른데 예약도 없고 뭐 시간이 널널하다면요 그냥 뭐 여기서 천천히 하고 말겠지만 다른데 약속이 된 상태에서 간단한 일이니까 가서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했어요, 이 집은. 오늘만큼 도저히 또 제가 또 뿌리치고 갈 수가 없죠. 오늘은 철근까지 다 하차하고 마무리 자재 운반까지 끝내고 제가 움직였습니다. 근데 아직 철근 한 차가 남아있고 또 자재 또 운반해줘야 되기 때문에 뒤에 예약된 곳은 제가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 현장을 뭐 버리고 제가 갈 수도 없고 왜냐면 여러 번 그랬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해드리고 가야 돼요. 여기 땅이 좀 단단해 보이지만 지게차가 몇 번 휘저어놓으면은 곧 빠지는 땅이 돼요. 여기도 조심조심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차할 때요.
지금 화물차 세우는 곳은 지게차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저 뒤에서는 롤러차가 계속 땅을 다지고 다니는데 뭐 금방 그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지게차한테는 철근이 어떻게 실려있나 한번 확인 한번 하고, 그 화물차 사장님도 미리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몇 미리짜리가 몇 다발이라는 등 이런 걸 얘기해 주면은 일단 정보를 알고 작업을 하면은 훨씬 일이 안전하고 신속해집니다. 일단 저는 발끝으로 작업할 때는 약 두 다발 정도씩만 떠요. 지금 땅이 여기 하차하는 땅이 저 화물차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세 다발을 발끝으로 뜨거나 하다가 잘못하면은 앞으로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발이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철근 하차할 때 발이 너무 깊이 들어가면 작업하기 좀 불편하죠. 제가 안 된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좀 불편하고 그렇단 얘기죠. 두 다발 정도면 무게도 딱 좋고 발끝으로 작업하기 아주 좋습니다. 톡톡 내려놓기 좋죠 아주. 막판에 숫자 한 마리 때문에 세 다발씩 뜨기도 하는데 그때 발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보통 때는 그냥 두 다발씩만 하차합니다. 이제 철근 같은 거는 7톤 이상 되는 지게차로다가 한 번에 6, 7 다발씩 팍팍 내려야지 그냥 일하는 것 같겠죠. 두 다발씩 내리면 조금 감질나긴 합니다. 철근이 굽기별로 잘 적재를 해줘야 돼요. 막 섞어놔 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작업할 때 쓰기 힘들잖아요. 요거 아까보다 덜 휘었잖아요. 그럼 아까보다 약간 더 굵은 철근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냥 그걸로 판단해요. 이 종류가 다른 철근인데 이거를 저 위에다 올리면 안되겠죠? 그리고 앞에다 내리는 겁니다. 아, 철근 내리다가 앞으로 꼬꾸라진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거기는 조립식 건물 짓는 현장이니까 철근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어느 날 코를 받고 갔는데 철근 한 차가 와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철근 회사에서 온 차라서 대각선으로 실려 있었는데 세 다발하고 조금 더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두 다발하고 한 다발 반 두 번에 나눠 뜰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철근 회사에서 물건 싣고 오신 기사분께서 한 번에 다 뜨면 된다고 발을 쓱 집어넣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유도하는 대로 발을 좀 깊이 놓긴 했는데 이거 살짝 떠보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제가 움직였으면은 뒷바퀴가 뜬다는 거 알았는데 가만히 서 있으니까 뒷바퀴가 뜨진 않았어요. 그리고 철근을 들고 있고 화물차가 빠지고 제가 철근을 내리는 순간 지게차는 지게발을 내리게 되면은 마스트가 하강하면서 무게중심이 바뀌게 돼요. 앞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리는 순간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지게차 뒷공무니가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럼 지게차가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철근이 쏟아져 버려요. 그때 앞에 누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철근은 안전하게 떠야 되는 거예요. 잘못해서 지게차가 높이 떴다 떨어지면은 뒤에 축이나 이런 것도 많이 상하게 됩니다. 항상 안전하게 하실 생각 하세요. 한 번 더 뜨면 되니까요. 지금 자막에 철근 굽기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철근이 오면은 내려가서 보거나 또는 그 배송하시는 분한테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고 이것저것 안 되면은 이렇게 들어보면 알아요. 한 두 다발 정도 들어봤을 때 철근 처지는 거 보면은 두께 따라 처지는 게 틀리잖아요. 처진 거 똑같은 거 끼고 나오면 돼요. 가늘수록 이게 많이 처지겠죠. 두꺼울수록 거의 일자로 펴지고요. 그럼 같이 처지는 만큼 돼 있는 것끼리 모아놓으시면 돼요.
물론 같은 것끼리 뜨면은 여기서 유도를 합니다. 유도하는 곳에 내려놓으면 돼요. 철근 굵기 구별하는 방법 참 쉽죠? 뭐 그게 몇 밀인지까지 모르셔도 돼요. 뭐 8mm나 10mm나 눈으로 봐선 잘 모릅니다. 2mm 차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 처지는 거 보고 하는 거죠. 이건 다 지금 처지는 게 동일하죠? 아래 일단 싼 거는 다 똑같은 철근입니다. 같은 것들끼리 이쪽으로 모아놓고 같은 철근이니까 이거는 2단으로 쌓아버려도 무리가 없죠. 여기 2단으로 쌓을 거면 이렇게 바짝 붙여놓을 필요가 없어요. 1단은 약간 벌려줘야지만 2단 쌓을 때 조금 편리하겠죠. 아 참 지금 자막에 나오다시피 도로에서 작업할 때 보면은 정말 겁시나요.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냐면요, 도로가에 있는 현장인데 차량을 화물차를 도로에 세워놓고 지게차가 인도 위에서 철근 하차해갖고 그 건물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인도에서 철근을 들고서 이렇게 후진하고 있으면은 그 철근 안에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횡단보도잖아요. 그럼 통제하는 사람이 서 있는데도 가지 말라 그러는데도 어느새 벌써 철근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후진하다가 여기 사람 있으면은 저는 진짜 얼음이 됩니다. 머릿속 하얘져요. 아니 도대체 저를 뭘 믿고 이 철근 밑으로 사람이 들어갑니까? 저 철근 무게가 100kg, 200kg가 아니에요. 톤이 넘는 무게, 톤. 1톤이면 1000kg라는 거 아시죠? 어떤 분은 유모차 끌고 그 밑으로 지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양쪽에 통제를 하고 있는데 어느 사이에 그걸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니까 이렇게 지게차 작업하거나 굴삭기도 작업할 때는 옆에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정말 그냥 모공이 서늘해진다 그러죠? 지금 자막에 드린 말씀처럼 이렇게 현장에서는, 이런 현장에서는 굴삭기나 크레인이나 또는 뭐 덤프나 타 장비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또 이렇게 좀 서로 양보를 좀 해주고 그래야 돼요. 한번 배려해주면은 서로 그 배려심이 점점 증폭이 돼갖고 현장에서 일하기 되게 즐거워지거든요. 조금 전에 지나오면서 굴삭기 사장님이 약간 비켜주셨길래 제가 감사하다고 크락션 한번 빵 그러고선 인사 한번 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 굴삭기 사장님이 지게차가 여기 지나가고 있으면은 좀 기다려주세요. 지금 제가 자재로 운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굴삭기 사장님도 그 폐기물을 운반하고 있어갖고 자주 마주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항상 보면은 물건 내놓고 후진하다 보면은 뒤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게 진짜 미안할 정도로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지게차들은 항상 현장 가면은 바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시간 장비고 분단위도 따지기 때문에 빨리 일을 끝내고 그 시간 안에 끝내고 또 다른 곳도 가야 되고 이게 아주 뻑뻑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저 사장님이 아주 양보를 너무 잘해 주셔갖고 이렇게 보호받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너무 미안하더라고. 너무 양보를 많이 해주셔갖고. 근데 저는 뭐 기다리거나 양보해줄 만한 그런 상황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후진하다 보면은 뒤에 굴삭기 사장님이 와 있어요. 하여튼 여기 현장에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굴삭기 사장님. 서로 처음에 딱 한 번 눈 인사했을 뿐인데 이 배려를 해주셔갖고 참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나저나 지금 화면이 점점 뿌얘지고 있죠? 이 현장에서 지금 1시간 가까이 일하니까 점점 먼지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 눈에는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먼지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눈물로 씻겨나가고 이러잖아요. 또 눈꺼풀도 있고요. 근데 이 뭐 카메라 렌즈에 눈꺼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물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이 먼지를 그대로 몸빵하고 있는 거죠. 후반부로 갈수록 이 뿌얘짐이 점점 심해집니다. 먼지가 점점 많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죠. 지게차 최전방에 세워놓은 액션캠이라서 이 먼지를 그대로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게차 문을 다 열고 일을 하고 있는데 지게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는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게차는 먼지하고의 전쟁도 엄청난 것 같아요. 지게차가 달리면 먼지가 다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요. 그냥 날씨도 좋은 날이었는데 안개 낀 것처럼 뿌옇지 않습니까? 이게 다 먼지예요. 이게 최전방에서 고생하는 우리 액션캠의 눈이랍니다. 뭐 사무실 들어와갖고 이 먼지 다 닦아냈는데요. 또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은 액션캠의 먼지가 또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정말 먼지 대단하죠? 저도 그냥 평생 때는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 렌즈가 거짓말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 올리프스에서 나온 그 카메라들은 스스로 먼지 떨이 기능이 있긴 있었거든요. 렌즈에 적용되진 않고 카메라 바디에 적용된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쓰던 게 올리프스 E400이었는데요. DSLR 카메라인데요. 그거는 그 바디 자체가 먼지 떨이 기능이 있었어요. 액션캠의 렌즈에 먼지 떨이 기능까지 달았다면 어떨까요? 가격이 비싸지겠죠. 이거 카메라가 저는 고장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또 다음날 또 찍은 거는 엄청 잘 나왔어요. 결론은 그냥 먼지일 뿐이라는 얘기죠. 미세먼지는 이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더 심각하죠. 그렇지만 이 모래먼지 속에 그 미세먼지도 다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요즘에 진짜 현장 나갈 때 일회용 마스크라도 꼭 쓰고 나가야 되겠어요. 처음 몇 번을 썼는데 또 귀찮아지니까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저 초반 영상과는 다르게 완전히 안개 낀 것 같죠? 눈으로 봤을 때 멀쩡한데 이거 점점 심해져 가네요. 하여튼 오늘 일을 간단히 요약하면요, 처음에 간단한 작업이라 그래갖고 제가 다른 곳에 예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현장에 지연 나왔다가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제 현장은 못 가고 여기서 자재 운반하고 또 철근 한차 하차한 거죠. 오늘 하루도 제 의지와는 다르게 이상하게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요즘 제 영상에는 철근 내리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또 영상 하나 건졌다고 생각하니까 또 뿌듯하긴 하네요. 자, 이제 점점 너무 뿌얘져 갖고 더 이상 영상 편집 그만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 다 했고요. 감사합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 좀 해주세요.